좀 전에 설명드린 것은 10m 단위로 100m까지 가는 겁니다. 자, 5m 단위로 끊으시라면,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이제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예. 자, 10m 단위는 어떻게든 끊겠는데, 자, 백스윙을 조정하든, 트레스를 조정하든, 어떻게 이제 10m 단위는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그린 크기가, 정교의 그린 크기가 약 30m 평균이죠. 예, 평균. 30m는 여기 30m. 네, 30m의 온도 있다면 여러분들, 두 퍼팅 와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원 퍼팅 잘 되시겠습니까? 예. 아마 두 퍼팅으로 끝난다면 성공이겠죠. 자, 30m의 편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샷이 아니라고 봐야죠. 자, 10m만 끊긴다면, 자, 자, 핀이 50m 있다. 핀이 50m 있다. 그것을 내가 10m 단위 끊어서 55m 있기 때문에 50m를 치면 5m 퍼팅이고, 60m를 치면 5m 퍼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 10m 스윙만 갖춘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5m 퍼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 핀이 110m에 있다. 그럼 100m 퍼팅, 아니, 샷을 하면 10m 퍼팅 하는 것이고, 120m 샷을 하면 또 10m 퍼팅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5m 단위로 끊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70m 핀 위치에 여러분들이 70m를 치는 것은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공이 75m, 65m 떨어진다면 5m 퍼팅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5m로 나올 수 있다면 그 확률은 엄청 좁아져서 거의 1m 내에 퍼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m 단위는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만든 70m, 80m, 그 사이에 조합을 하는 겁니다. 백스윙을 조정하든, 자, 피니쉬에서 조정하든, 자, 피니쉬를 조정하는 법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리를 통제하는데 좋다. 이 말씀을 드렸죠. 예, 50m가, 예를 들어서 백스윙 50m에 B로 만들어졌다면, 55m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답이 나왔죠. 백스윙 50m에 C스윙으로 가면 55m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70m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70m 백스윙에 B스윙으로 만들어졌다 하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75m는 70m 백스윙에 C스윙이면 75m 간다는 겁니다. 예, 80m는 아까 어떻게, 예, 내가 예를 들어서 70m 백스윙에 C스윙으로 내가 80m를 만들었다. 그러면 85m는, 예, 백스윙에 C에서 D 사이로 여러분들 피니시를 하면 되겠죠.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그냥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선택은 누가 합니까? 예, 본인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파리가 있습니다. 예, 팔을 잡기 위해서 이런 힘을 써서 팔을 잡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큰 힘을 써서 팔을 잡는 사람도 있고, 쫙 이렇게 점프해서 팔을 잡는 사람도 있죠. 팔을 잡는 것은, 이렇게 잡으라는 것은 제가 가르칠 수 있지만, 힘의 세기를 크게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 이렇게 10m 단위를 끊어서 하는 골프와 5m 단위를 끊어서 하는 골프는 하늘과 땅이죠.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치밀하게 여러분들이 5m 단위를 연습한다면 점점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10m 단위로 끊어서 연습도 해보고, 그것이 완성된다면 과감하게 5m 단위로 끊어서 샷을 만드는 것까지 한번 집중해서 해보십시오. 그래봐야 6개월 지나면 전부 완성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싱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년 내 80대, 1년 내 싱글이 아니라 6개월 만에 싱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갖고 10m 끊기, 5m 끊기를 집중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의 스윙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보십시오. 해보면 안 되면 느낌도 좋아지고 샷감 좋아지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면 남는 것이 있고 여러분한테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습니다. 자, 10m 단위로 끊는 것, 5m 단위로 끊는 것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